아니 한 잔은 한 잔은 한 잔 아니 되고 한 잔은 아니 이렇게 빌렸어. 자, 이 먹어. 알맞게 말랐어. 초원에서 이렇게 말렸어. 엄마가 주셨어요 옛날에. 우리는 못 먹었지. 왜? 너라도 먹었어. 그러니까 거기서. 아 저기 연신내에서. 연신내에서. 네, 연신내에서. 그게 정점이에요 마을버스. 아 그렇죠. 몇 번 정점이죠 여기가 그러면? 06번 정점. 06번. 네. 그럼 연신내에서 그거 타고. 연신내에서 유지 들어. 원래 다 났거든. 김치도 여기서 남는 거예요. 네, 다. 다? 연신내에서 몇 번 몇 번쯤으로 나왔고? 3번. 한 번에서 연신내에서 06번을 타나? 정점을 내린다. 그럴 거야. 그만. 그러면 사랑하고 좋아요. 내가 요리를 다 하거든요. 대충 다맞추겠네. 이쪽으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한 5년 됐어요. 와, 그럼 단골 많으시겠네. 단골 많으시겠어. 거의 다 단골이에요. 단골이죠. 한번 오면 못 있는지. 네. 산이 좋은 사람들. 근데 한번 오시면 꼭 한 번 더 오셔요. 아, 그럼요. 12번도 오셔야지. 응? 12번도 오셔야지. 아 지금 저기 빨간 거 꺼는 거는 지금 안 된다는 건가요? 아니요 손님들이 맛있다고 표시를 꺼는 거예요. 아, 빨간 건 특별히 맛있어서 표시를 해놨구나. 산 좋아하시는 분들. 얼른 우리 막걸리 따라서 저기 뭐야 건주가 오자. 아 조금만 김치를 안 뜨거운 것 같아요. 조금만 조금. 너무 뜨거우면 안 돼요. 너무 뜨거운 게 아니에요. 뜨거운 게 아니라 지금. 아니. 무슨 음식이 이렇게 다 맛있냐? 우리 사부가 맛있다 그러면은 자주 와야 될 집이야 우리 하이디 박경수님. 아니 진짜 이게 짜지도 맵지도 뭐 저기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고 하이디야. 그 간을 어떻게 그렇게 맞췄어? 아, 저는 간을 좀 신경 쓰는 편이거든요. 아니야 신고기 딱 좋아. 아니야. 좋아. 근데 또 너무 또 간이 안 맞지 맛없고. 그럼요. 너무 짬 먹기가 싫은 사람이네. 사람들이 네. 간이 심심하다고 그러지. 너무 심심하고. 근데 이거는 짜지도 저기 와지도 않아. 근데 동료들 사람들 대부분 짜게 먹더라고요. 아니야 이 정도가 다 괜찮아요. 대부분은 짜게 먹죠. 거기에 MSG 팍팍 쳐가지고. 수만두라. 그건 맛있어. 반짝. 맛있다. 하여튼간 어쨌든 김치가 맛있어. 우리 포르당 스타일은 이런 거야. 그렇죠. 하셨어요? 네. 김장 이제 숯불에서 좀 해달라고. 아, 이거 여기서 담으시면. 네, 이거 여기서. 우리 구르무님 어떠세요? 구르무님 평가 담을 주세요. 음식 평. 아니, 제가 말 초반전. 빨리 오세요. 너무 아직은. 초반전. 뭔데 빨리 모르겠어. 진짜 우리 그냥 안사장님이 좋아하시네. 이따 시시간 다음에 이제 또 한마디 해주셔야 되는데. 그럼 이건 초반전이야 이거. 아, 진짜 맛있어. 이것도 정말 영양 하나 더. 그러니까 벌써 이게 약간 매콤한 맛이 나잖아요. 쌉쌀하고. 이거는 한골 손님이 일부러 해서 본 거예요. 저는. 그랬구나. 얼씨구. 너무 맛있어. 약간 여기 매운 맛이. 좋은 거를 먹는다는 게 뭐 이렇게. 이거만장한 뭐 비싼 걸 먹는 게 이런 걸 먹는 게 이런 게 좋은 거예요. 내가 어제 밤에도 야채 무지하게 먹었는데 오늘 또 이렇게 먹네 야채를. 내가 야채를 엄청 좋아해. 야채 매니아. 중요한 것도 아니고 편한 것도 아니고 얼싸다 완전 맵다. 아 어제는 손님 너무 많아요. 요즘에 너무 많아. 근데 우리 그 하느라고 이모가 혼자 고생했겠네. 혼자 하자 이거 주말만 와요. 혼자 했어? 그러면 그 전에 하고 오시고 부부단 오신 거야? 그때는 문을 닫고서요. 그러네. 나 다른 날 쉬는 날이고. 쉬는 날. 쉬는 날 하는 경우에 프리예요. 뭐 하신다고? 프리하다. 아 프리하다. 그렇구나. 아 쉬는 날. 너 이모는 주말이고요? 뭐 수요일, 그러니까 쉬시는 날이 딱 수요일로 정해진 건가요? 아니면은? 일부러 내가 부모님 놀려고 토요일 날 만들었어요. 아. 네, 하루 안 쉬고 그랬었는데. 그래요, 한 번은 쉬어야 돼, 하루는. 하나를 두 번 쉬는 것도.
그 가면서 보시는 거예요. 아셨었는지그 인생 아무것도 안 되는 거 살다 보면 너무 그렇게까지는 살죠. 어떻게 보면 평생에 하고 싶은 일을 뭐 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있잖아 이거는 꼭 해야 되겠다는 게 있으면 굵직하죠. 정말 맛있어. 정말 맛있어. 제일 좋은 게 이거예요. 이런 분들하고 다시 만나서 근데 이 굴 뭐 어떻게 있으셨어요? 동양이 있으면 딱 있어야 돼요. 아, 그러니까 네. 이거 빨리 써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짠물 있잖아요. 짠물이 네. 얼른 만나기 잡죠. 그리고 그런 산에서 바로 뛰는 좋은 곳이라 친구한테 취향이 상관 없는 취향. 아, 얼른 아. 이거 권수 갔다 오셔야 돼요. 네. 이쁜 이모 거기 앉아. 아 저기. 이모도 한 잔 받고. 밖에 누가 있어? 예. 누구? 아는 사람? 예. 근데 나는 누구요? 아니 아니. 아, 난 당근하게 됐습니다. 사부랑 그러면 자 이제 밥은 바빠서. 네. 자 밥은 바빠서 못 먹고 죽은 죽어도 못 먹고. 떡은 떡떡 걸리고 술은 술술 잘 먹었다. 우리 친구야! 시고 천천히 드셔야 돼. 천천히 드셔야 돼. 천천히 드셔야 돼. 요 정도가 되죠? 오야, 오야, 오야. 이것이 저기 뭐냐, 뭐시지? 진정한. 해장이요, 진정한 해장이요. 눈맛 끌린 맛은 처음 느껴보는데. 속이 확 풀리는 맛. 지금 동남아에서 막 막걸리를 끓이고 어, 맛 만난 것. 생굴을 안 좋아하시나요? 의자가요. 아니 의자를 이쪽으로 살짝 기울이는 의자를 내가 찾아갖고 내가 같이 놨더니 그걸 또 알아채버려. 의자 생각이. 나는 제일 좋은 글귀가 저거 있네. 여기. 술 취하신 님 날 사정 없이 끌어당겨 끝내는 비단 저고리 찢어 놓았죠. 예 찢어 이놈. 비단 저고리 아까워 그러는 게 아니라 아깝지. 내 진정 끊어질까 두려워 그러지. 아따. 어마라. 아수만하네요. 옛날에 제법 저기 로맨틱하네요. 네, 로맨틱 한 사람이 아니 있어. 네. 저게 로맨틱해. 옛날 기생 조선시대 입의 차이가. 아 그렇지. 네, 그 명기의 네, 그, 네, 19절을. 그렇구나. 이 여자분들 좋아하시겠는데 이렇게 먹으면. 네. 배다가 또 이렇게 날이 쌀쌀하고. 근데 이제 이렇게 먹으면 술기가 더 빨리 올라와요. 아니요, 더 잘 깨요. 예, 더 잘 깨요. 예, 예. 열시고. 야, 창밖에 국화. 대고 허허 허 나.
좋은 사람들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좋아. 우리 사이 좋은 사람들 다 잘한 것 같아요. 엄청 좋은 기운을 치고. 좋은 기운을 많이 받아요. 네, 그렇지. 그렇지. 꾸미로다를 그렇게 좋아하신다니까 우리가 한번 우리 성광사님이랑 한번 같이. 아니 목소리 내봐 우리 안사님. 어서 그렇죠. 네 같이 하죠. 꾸미로다 꾸미로다 모두가 다 꾸미로다 너도 나도 꿈속이요 이것저것이 꿈이로다 꿈개인이 또 꿈이요 사이 좋은 사람들이 여기 하이진. 어, 그렇죠. 사부. 안녕하세요. 예. 여기 어디입니까? 여기는 산이 좋은 사람들. 음식 맛이 너무 깔끔하고 좋은 집. 인심도 좋은 집. 좋습니다. 사람도 좋고 사장님도 예쁘고 주방 이모가 특히나 미인. 좋습니다. 이따 또 올게요. 네. 길이? 아니, 족두리봉이라고. 족두리? 네. 족두리봉. 족두리가처럼 생겼다고 해야 족두리봉이거든. 아니 저거는 무엇이 이렇게? 그것이 여행 열매네. 올라가가. 저 열매가 빨간 게 저것이 무엇이다요? 저것이 무엇인지 저렇게 사람들한테 무엇이 중요하다고 저렇게 주목을 받게. 무엇이 중요한데 그렇게 빨가냐? 우리 구름님을 멈추게 하는 거예요 저게. 아니 저렇게 이쁘게 저렇게 정말로. 옛날로 말하면 저 독초, 독열매나 이렇게 유혹을 한다며 저렇게. 그 맞아요. 그리고 조금 더 드리죠. 그런데 이 아이는 그. 쌤 저 하나 더 있어요. 아니, 다 드리시고요. 더 드리지 그걸. 천천히. 좋으신 분만 드리세요. 천천히 드시면 천천히. 너도 막달, 나도 막달. 지금은 꿈에가는 중이네요, 이쪽은. 이쪽은. 아니 여기 이쪽도 세수가 많이 들어오거든. 이쪽도? 네, 은평구도 뭐 아까 좀 많이 들어오니까 땅. 작품 하나 나오겠어 오늘. 아따 나비춤 주시네. 안녕하세요. 가을 나비춤. 갈 때가 좋아. 의학세도 아닌가? 의학세 술 피우는 그것도 아니야? 수코롱은 요거보다 강아지 풀 같이 생겨놓지 수코롱인데. 얘들도 과가 여러 개 있나? 수코롱을 내가 아는데 어디다가 사기를 이렇게 친다.
열쇠와 수프롱. 근데 공공기관에서 사기를 칠 일은 없을 거니까. 공공기관이 요새 모양새가 없어가지고 믿을 수가 있잖아요. 이따가 하나 달죠. 나도 나도 수크롱. 나도 윽세. 나도 수크롱. 나도 윽세. 아 풍란 중에 나도 풍란이 있잖니. 그지. 너도 풍란. 아 예, 예. 너도 풍란도.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 나도 밤나무, 너도 밤나무. 야. 어디로 가실까요? 불광사 입구 여기가 불광사 입구로 말하는 거. 정확하겠네. 예, 불광사 입구에 산이 좋은 사람들로 아, 얘기하면 되겠네. 족두리봉. 예, 족두리봉도 있고. 예, 여기가 족두리봉입니다. 이렇게 가면 1.3km 지점에. 예. 예. 족두리봉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를 깔딱고기를 건네야. 아니, 깔딱고기까지 안 올라가. 좀 예. 에이, 그까지 저 했다. 숨나무 같은 줄 알았어요. 아이고, 내가 오늘 여기서 죽었구나. 이래 생각한다고. 예. 어? 오늘 내가 여기서 지금 임자 만났구나. 나는 오늘 죽는구나. 이쪽으로 와야 됩니다. 열로. 둘레길이 차라리 좀 낫지 않나? 그래, 둘레길로 가. 못 알아. 절 쳐라. 근데 여기서 하염없이 미끄럽더만. 아니 물 오면 더 물나 여기저기 비 오면 더 미끄러워. 그러니까 이 길 저 안 패이게 하려고 깔아놓은 거. 이거는 아까 한 겁니다. 그냥 찍으면 되는 거. 거의 거기까지만 깔렸고 여기 안 깔렸어요. 여기가 정진사 절입니다. 여기는 국회의장 대나무 없어요. 알겠어요. 아예 또 검수련하게 딱 알맞은 장. 여기가 대등이 등장인가요? 아니에요, 그냥 야,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아무것도 없는 정말 좋은 자리입니다. 그러네요. 제일 좋은 자리. 야. 여기서 새벽 세례해야. 저 이제 여기 땅이 누구 땅인지 한번 알아볼게 내가. 주민당 하나 땅 세우고. 좋아. 좋아. 네. 정말로 좋네요. 아주 좋아. 허허. 요렇게 해서 폭포를 좀 내리고. 폭포를. 설계를 아주. 예, 멋있게 한번 해보세요. 샘을 파. 좋네요. 여기 안 오거니. 예, 예. 아. 여기다 절 같은 거이. 아, 조그맣게 앉아도 이쁘겠네. 그러니까 그냥. 오금지. 다시 위에 치면서 오금지. 구부리세요. 폈다가 오금지. 손뼉 칠 때마다 구부리시면 돼요. 그렇죠? 넷. 하나. 둘. 넷. 하나. 둘. 다섯. 하나. 둘. 여섯. 둘. 열. 바로. 대단하셔. 불에 있구만 우리 사령님이 불에 있구만 불에 있구만 아까 네 다시 한번 하나 둘셋 마지막 세 번 하나 너무 힘을 빠져서 잡고 끌지 마시고 그냥 하나만 준비 하나.
뒤로 중심. 앞무릎 펴고 뒤로 중심. 뒷무릎 펴고 앞으로 중심. 둘. 셋. 너무 과도하게 중심을 편차를 많이 조심하시고 편안하게 하세요. 잡으시고 세 번씩만 하시면 돼요. 많이도 안 해요. 놓고 들고 쉬어도 셋 이글 이글 놓고 들고 무너지는구나. 세 번째 들고 잡고 세 번씩만 하시면 됩니다. 뭐 많이도 안 바랍니다. 이렇게 무너져 야, 이게 안 되네. 야 입만 다 한다네. 이거 다 찍혔어. 자기 다 찍혔어. 그렇죠. 이거 잘하십니다. 오케이.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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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더 멀리 멀리 공중 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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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세요. 멀리 멀리. 그렇죠. 그렇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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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좋습니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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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크게 뛰어요. 크게 뛰어요. 하나, 둘, 팡팡 뛰어야지. 그렇게 팡팡 뛰어야지. 발이 안 끌키잖아. 그렇죠. 그렇지. 그렇지. 날아간다. 날아간다. 발에 힘 빼고 그냥 그렇죠. 앞으로 옆으로 계속 멀리 간다 생각하면 다리 끌죠. 그렇지. 자연스럽게 끌. 그렇죠.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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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함 하나 넣어드릴게요. 하나. 네, 겁니다. 하나, 둘, 제가 문자 하나 넣어드릴게요.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덟, 하나, 둘, 셋, 기다다, 다섯, 여섯, 여덟, 기다. 만난다. 멋있다. 되네. 쉬. 죽거라. 아, 그다. 네, 두 분이서 다 쉴 수 있는 공간 나오고 암만 시간 좋습니다. 올라가 보세요. 아, 자. 예, 예. 그러니까 사장님 믿고 올라가면 됩니다. 근데 그 뜻이 뭔 뜻이에요? 천지 우락 장막 속이라고. 예. 그 속이 예. 정말 알 그냥 무궁무진한 거시기 한겨. 아, 거시기 한 것만 아니고. 여기는 산이 좋은 사람들, 음식 맛이 너무 깔끔하고 좋은 집, 인심도 좋은 집. 좋습니다. 사람도 좋고, 사장님도 예쁘고, 주방 이모가 특히나 미인. 좋습니다. 이따 또 올게요. 네.